여로빠. 안녕 얘들아, 여로빠야. 이 오프닝을 굉장히 오랜만에 해보네. 지금 이곳은 압구정 로데오라 그러죠. 조상공원에서 제가 빵빠르라는 카페를 하고 있는 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고, 완전 제 가게는 아니고요, 저희 빅스택 부평점을 함께 하던 진우 형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가지고 뭘 할 거냐, WSOP 가기 지금 한 3주 2주 정도 남았는데 스케줄을 좀 정리할 겸 왔습니다. 어우, 저희 카페가 굉장히 이쁩니다. 짜잔, 빵빠르 리를 파리. 보시면 여기 파리는 한번 가봤습니다. 저희 빵빠르는 이렇게 빵이 있죠. 약간의 제 가게 홍보였고요. WSOP 가기 전에 스케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세 번째 도전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WSOP 가기 전에 스케줄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자칭 포커플레이어 제 친구들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랭키입니다. 저희 빅스택에서 또 함께하는 저희 멤버죠. 그리고 219라는 닉네임 쓰는 저희 친구가들이 모였는데, 자, 일단 WSOP 2023년 스케줄을 제가 짠 걸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돈이 겁나게 들어. 형 얼마 준비해서 가는데? 그러니까 제가 세틀로 메인 이벤트 티켓을 땄죠. 그러니까 거의 무료로 딴 거라고 보면 돼. 그치, 그치. 그래서 나는 거기서 7박 8일 숙박, 그것만 해도 한 2,000불이거든요 이게 한국 돈으로 보통 가치 따지면 1,600만 원 정도를 세이브하고 미국으로 가는 거야. 제 일정이 4주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메인 이벤트 전에 하늘 이벤트들과 메인 이벤트가 나가리 됐을 때 할 이벤트들을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케줄은 6월 23일날 가는 거야. 24일날 하는 이벤트 WSOP 밀리네어 메이커 1등하면 10억. 그래서 1,500불짜리 이벤트를 두 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떨어졌다, 그럼 이 6월 26일 프리즈아웃 이벤트가 있어요. 3,000불짜리 그게 나가리 됐으면 6월 27일날 뭐가 있냐면 그 윈 메인 진호 형이 작년에 우승했던 그 한 8억 정도 되는 거예요, 우승하면. 그거는 3,500불짜리 만약에 그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6월 29일날 WSOP 슈퍼 터보 바운티 1,000불짜리가 있어요. 만약에 그것까지 나가리 됐다 하면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휴식. 그냥 미국에서? 미국에서 그냥 휴식. 그리고 대망의 7월 3일날 메인 이벤트 프리즈아웃 참가비 1,300만원인데 그거 나는 공짜로 나가는 상황이 됐죠. 세틀로 땄기 때문에, 세틀에 세트를 땄기 때문에 거기서 등단을 무조건 해야 돼. 우승 상금이 100억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번에 좀 갈지 안 갈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갔지. 사실 제가 여러분들 뭐 유튜브에서 뭐 성공한 사업가 썰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지만, 제가 APT에서 얼마 전에 우승하기까지 포커뱅크롤이 거의 110만원 정도 남았었거든. 아니 뭐 집 그러니까 전세금 빼내 만에 하고 있었어 그때. 아,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렇게 하냐, 집 전세금을 왜 빼냐. 여러분 이건 진짜 잘못되신 겁니다. 아니 근데 APT 가기 전에 계속 은퇴빵이라고 얘기하고 은퇴빵은 맞았지. 은퇴를 하는 게 더 재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 APT 갈 때 그 포커뱅크롤에 110만원 정도 남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그 포커를 할 수 있는 지갑과 일을 할 때 지갑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은퇴빵이었는데 거의 마지막 이벤트에서 살아남았죠. 기적처럼. 그러니까 가서 그때 1등 해가지고 6,700만 원을 먹고 그 다음에 바로 세트를 딴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나는 거의 어떻게 따지면은 8천만 원 정도 업스윙을 한 거죠. 아니 됐고. 그래서 얼마 들고 가? 아 그래서 와. 메인이 떨어졌어? 그러면 그 뒤에 777불 이벤트가 있거든. 777, 그것도 WSOP의 그 888 이벤트가 없어지면서 대표적인 이벤트야. 777이. 그리고 그거 츄블렛에서 떨어지면 7월 10일날 노리밋홀덤 2,500불짜리가 있고, 마지막에 클로저 이벤트 7월 14일날 1,500불로 두 번. 그걸 했을 때 메인 이벤트 빼고 17,500불 정도 되거든. 한 2,500만원 정도. 그러니까 풀로 다 샀을 때 2,500만원이야. 메인 이벤트 빼고. 그 메인 이벤트까지 끼면 4,000만원 돈 되는 거죠. 진짜 큰 돈 아꼈다. 메인 이벤트 메인 이벤트 세트를 따면서 정말 많은 돈을 아꼈죠. 사실 제가 이제 항상 해외 토너를 갈 때 지분 40% 정도를 파는데 이번에는 25% 정도만 팔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사실 메인 이벤트는 지분을 파는 게 좀 별로지. 금액이 크니까. 1억 1,000만 우리가 100억? 100억은 나오죠. 100억은 나오죠. 그동안 뭐 할 건데? 빅스택 내놓나? 빅스택을 왜 내놔? 빅스택은 우리의 토너먼트 공간이고. 100억 받으면 뭐하지? 여행 다니면서 너 응원해주고 그냥 준영아 뽀뽀 열심히 해라, 걔 어깨 그래. 두들겨주고 트라이터 한번 많이 해주고 하는 거지. 진우 형이랑 가게 하나 또 내면 되잖아. 이거 빵빠르 말고요. 햄버거 가게 하고 싶어? 엉규야 너 뭐 하고 싶어? 나 1등 하면 뭐 하고 싶었던 거 있니? 무한바인. 어? 너 뭐 할래? 트라이톤 한 3번 해야지. 아직 안 돼. 아, 그래도 우리가 걔네들의 컴퓨터란 말이야. 일단 빅스택에서 10번 우승하면 내가 인정해줄게. 진호 형이 일단 지금 먼저 가가지고 4등을 하나 했잖아. 뭐 아, 지분 10% 묻었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잠깐 포커 얘기를 좀 해보자. 우리가 포커 플레이어들이 모였잖아. 수명이는 지금 포커 치지 얼마나 됐지? 다이아로 2015년 정도에 호주에서 시작을 해버렸어. 토너먼트 커리어 하이 위닝이 어떻게 돼? 2700만 원. 원규는 지금 포커 한 지가? 3년 됐지. 3년. 3년. 그 토너먼트를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커리어 하이가? 700만 원? 되게 열심히 하는 형인데 잘 안 되더라고. 잘 안 마음이 안 좋아. 잘 안 풀리네. 여러 번은 포커 친 지 얼마나 됐어? 나는 포커 한 지 이제 전문적으로 한 지는 한 3년 정도 됐고. 그럼 너는 크리아의 위닝머니가 얼마야? 1억 3천만 원? 아니 근데 그때 진짜 기뻤어. 내가 1등 할 때 데이트 현장에 같이 있었거든. 아 진짜? 근데 우리랑 아주 친한 형의 결혼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던지고 데이트를 갔단 말이야. 수제? 수제를 빌려서 한 번 더 사과해줘. 수제야 결혼식 못 가서 미안하다.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알아? 그 형은 데이트가 자기 결혼식인지도 모르고 나랑 대우원 같이 했어. 내가 갔다 오는 동안 빅스텍을 잘 지켜줘. 석관이가 그랬거든. 형 갔다 오는 동안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이러더라고. 1등 하고 오면 되잖아. 아니, 어떤 이벤트든 1등 하고 와서 먹어. 1등 하면 애들한테 줘야지 뭐 가게. 너 지금 몇 번째 가는 거야? 3번째야? 네 3번째야. 3번째. 처음에는 루징, 그 다음에는 위닝 했는데 세금 떼고 하니까 또이또이. 뭐 이번에는 근데 이제 왔잖아 이게 딱딱딱. 아, 일단 준비 과정이 괜찮았어. 세틀로 땄지. 세세틀이었지. 세세틀. 아 그래? 세세틀이야? 아, 세세틀이면 처음에 140불로 딴 거잖아. 140불로 딴 거지. 보통 가면은 체류 비용 같은 거 얼마나 들어? 이번엔 처음으로 호텔에서 지내거든? 와우. 23박 24일을 호텔에 결제하니까 60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 비행기 값이 내가 처음에 미국 라스베가스 직항 갔을 때 180만원 정도였어. 근데 지금은 300만원이야 이코노미가. 너무 올라. 그래서 내가 마일리지가 있어가지고 차감하니까 130만원 정도 더 내면 비즈니스를 탈 수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했지. 12시간 13시간 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미 호텔이랑 비행기 값만 1000만원. 경비 이런 것까지 1,500만 원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 이야기로 4시간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연하지. 뭐 할 거냐 너. 너 우승하면 뭐 할 거야? 해야지. 막 토크 안 해 나는. 아니 근데 그건 아니지. 해야지. 우승하면 즐겨야지. 조스타드처럼 하이스테이크를 칠 거야. 우승하지 마. 나는 그냥 우승하면은 좋은 일 많이 하려고 선행 스테이킹 계속 해주고. 형도 해줘? 형 스테이킹 해줘? 아니면 가게 차려줘? 이건 가게 안 왔지. 범규는? 나는 그냥 와이프한테 내줄 거야. 와우 역시. 어쨌든 가기 전에 잠깐이라도 너희들과 이렇게 행복한 상상을. 현실은 가면 있지. 어깨가 정말 무겁거든. 줄 서야 되지. 막 사람들 떼거지로 만나야 되지. 떨어지면 서로 얼굴 보기도 짜증난다고. 체력도 중요하겠다. 나 최대한 짧게 가는 거거든. 3주 반. 지금 먼저 가 있는 사람들은 두 달 스케줄이거든. 와 빡세다. 이미 지금 파김치 카톡 와서 도전하셨습니다 형. 뭐 난리 났어 지금. WSOP 2023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대로. 근데 우리 가게 미녀분들 많이 오시네. 빵빠레 많이 사랑해주세요. 들이대봐. 뭘 들이대? 꺼져. 스폰 같아. 밥 먹으러 갈게요.